네, 안녕하세요.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오늘 바쁜 날인데 오늘도 아침 한번 먹고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대략 한 40분 전쯤에 여기 물류센터 도착해 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반팔을 입고 있는데 이쪽 북양동, 화성시 북양동 쪽이 산도 있고 온도가 좀 낮은 것 같아서 좀 추운데 하고 있었는데 또 까대기를 신나게 한번 치고 물건 내리고 오니까는 열이 좀 납니다. 그래도 이쪽 팔뚝이 좀 춥긴 한데 예, 나오실 때 긴팔 하나씩 걸쳐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오늘 냄새가 아주 구수합니다. 보시면은 와, 청국장인데 숟가락이 아이스박스에 들어있었어가지고 아주 차갑습니다. 숟가락이 청국장 두부랑 이 청국장 콩이랑 호박, 양파 각종 들어가 있고 여기에다가 볶음밥이랑 김치 있습니다. 일단 이거 들고 있으니까는 먼저 한번 먹어보고 와, 쌀쌀한 아침에 아주 제격입니다. 아주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구수해가지고 제격이고 그리고 와, 오늘 오이소박이 또 어머니께서 푸짐하게 넣어주셨는데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그냥 반찬, 도시락 반찬이 아니라 집에서 통에다 놓고 먹는 그 정도 양인데 요거에다가 예, 볶음밥인데 요 누룽지 밥이 살짝 들어가서 아주 맛있을 것 같고 옆에 제육까지 아주 그냥 푸짐하게 오늘도 예, 감사히 잘 먹어보겠습니다. 그릇 모양 그대로 나온 한 숟갈. 여기에 제육. 제육에 또 깻잎이 들어가 있어서. 돼지고기랑 돼지고기 잘게 썰고 파프리카 응? 뭐야 김치 깻잎 깻잎도 썰려 들어가 있습니다. 깻잎이 들어갔고 김치 옥수수 콩 아주 맛있습니다. 와, 하늘이. 잠깐 하늘. 와, 아주 선명합니다. 저쪽에 태양도 조금씩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제 일전에 영상에 나왔던 개가 저 앞에, 저 창고에 저 머무르는 개인데, 좀 아까까지만 해도 돌아다녔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안 보입니다. 김치랑 해가지고 김치 두 개.
오늘은 오전에 또 계속 뛰어다녀야 될 정도로 물량이 아주 많고, 오후에도 계속 바쁠 것 같아가지고 든든하게 먹긴 해야 됩니다. 와, 벌써 10월달, 오늘 며칠이지? 벌써 13일입니다. 와, 이번 연도 지금 4사분기인데, 4사분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3일이고, 오늘 새벽에 잠깐 든 생각인데, 이제 곧 있으면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간만에 일찍 퇴근해가지고, 집에 애기랑 재밌게 또 육아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아주 쉬면서. 일찍 퇴근하니까는, 일을 많이 안 하고 들어가니까, 집에 들어가도 별로 피곤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한 6시까지 막 일하고 들어가면은 집에서 가서 막 밥 먹고 씻고 육아 할 때 막 졸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일찍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싸리 막 7시 늦게 들어가면은 아내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몇 시간 이렇게 육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있으면 자기 때문에 김치 올려서 그래서 어쨌든 어제는 아주 잘 쉬었습니다. 화물차들이 계속 내려오네. 자꾸 검수받을 차례가 돼가지고 아마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옥수수 콘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어둡지 않게 들어가면은 또 이게 있는데 없는데 맛이 잘 안 느껴지는데, 많이 들어가니까 향도 괜찮고, 딱 한 숟갈 크게 넣은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옥수수 향이 싹 올라오는데, 또 씹힐 때 식감도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와, 그래도 많이 먹었네. 와, 한테 뭐 살짝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청국장이 있으니까. 김치 올려서 제육 조금 올리고 밥 한 숟갈 크게 떠가지고 비계랑 같이 아주 적절한 비율의 고기입니다. 그 만톤 오이김치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와. 양이 많아서 지금 거의 3분째 지금 먹고 있습니다. 원래 10분이면 거의 끝내, 어지간하면 끝나는데 요즘에 양이 많아가지고 김치가 커가지고 한 숟갈에서 안 담깁니다. 오이김치가 워낙 커가지고 오늘도 아주 든든하게 잘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기 때문에 먹자마자 이제 바로 뛰면은 또 안 좋을 수가 있고 슬슬 조깅 스타일로 조금씩 뛰면서 몸 풀다가 오늘도 아 청국장이 남았구나. 조금씩 시동 걸면서 몸 풀면서 오늘도
거의 전력 질주에 가까운 달리기 속도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